letzte Aktion war ein kleiner Gruß an die Finanzwelt. Shinmun을 받고 있는 소년의 이름은 벤자민. 소심한 소년의 어리적 꿈은 슈퍼히어로였습니다. Mit einer Superkraft von meiner Geburt nach Frankreich abgehauen. Ich habe ihn nie kennengelernt. Bestes Material für eine Heldengeschichte. 벤자민은 항상 유령 같은 아이였지만 해킹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고 MRX라는 최고의 해커를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신감 없는 조용한 남자일 뿐이었죠. Schlaf holte ich in der echten Welt nicht an. Ich wollte so sein wie er. 피자 배달을 하고 있던 벤자민은 고교 시절 짝사랑했던 마리를 보게 되고 그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녀가 고민하던 대학 시험 문제를 해킹해서 주려고 합니다. Die Fragen für die Bachelorprüfung werden sind. 하지만 걸려서 초범이라 사회봉사를 받게 되고 청소를 하던 중에 자신의 운명을 바꿀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Uni-Server gehackt. Du kannst Maschinensprache lesen. 맥스라는 남자는 벤자민을 데리고 어떤 파티장으로 향하는데 그곳에서 스테판과 파울이라는 친구를 소개시켜줍니다. 그들은 모두 벤자민의 실력을 궁금해하죠. Paul war der totale Hardware Freak.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는 벤자민 아주 손쉽게 도시의 전원을 내려버립니다. 본격적으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된 벤자민. 맥스는 나중에 자신이 찾아가겠다며 경찰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집으로 향한 벤자민은 자신의 하나뿐인 가족인 할머니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찾아 나섭니다. 할머니의 알츠하이머 증상은 더욱 심해졌고 결국 할머니는 병원에 계셔야 했습니다. Ich hätte einfach sitzen bleiben sollen. Aber es war, als wäre zwischen uns ein unsichtbares Seil. Drittens, kein System ist sicher. MRX? 벤자민은 해킹에 강했지만 맥스는 사람을 다루는 일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벤자민이 부러워하는 부분이죠. 그렇게 4명은 모두 모였고 주차장 문을 따서 커다란 벤을 하나 훔쳐서 어디론가 향합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놀랍게도 히틀러 추종자들의 모임. 이곳에 잠입하는 스테판과 끌려나간 벤자민. 삼엄한 경비를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스테판은 벤자민에게 PPT용 노트북에 네트워크 연결을 부탁합니다. 걸릴 뻔한 위기를 겨우 모면하고 모임은 시작되는데 Wir stellen euch jetzt unseren neuen Waldspot. 화가 난 사람들을 뒤로 이렇게 이들은 첫 번째 족적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Das war unsere erste gemeinsame Aktion. Wir müssen Marke werden. Wir müssen groß werden. This little clown is wee and small, but this one. 벤자민의 아이디어로 멋진 이름이 만들어지고 이들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죠. 금융까지 마음대로 건드려 버립니다. So setzt der DAX auch heute seinen Gipfel. 그들이 원했던 대로 클레이는 점점 유명해져 갔고 젊은 층은 물론 뉴스에서도 그들을 조금씩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Steckt hinter dieser Maske. Handelt es sich um eine kriminelle Organisation oder schlicht eine Gruppe propagieren? 하지만 아무리 유명한 해커라고 해도 마리 앞에서는 그냥 소심남이 되어버리는 벤자민. 그런 그는 맥스가 가끔 부러운 듯합니다. 한편 연방정보부에서는 클레이보다 더욱 위험한 해킹 집단인 프렌즈에만 관심이 쏠려 있었는데요. 이들은 러시아 사이버 마피아의 정보를 팔고 있기에 더욱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재밌게 노는 친구들과 달리 별 감흥이 없는 벤자민은 포르쉐를 끌고 나가 마리가 다니는 학교 앞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리를 불러 자신의 차에 앉히고 다짜고짜 뽀뽀를 시도합니다. 얼마 뒤 드디어 MRX에게서 연락을 받은 클레이. 하지만 그건 클레이를 개무시하는 뜻이었고 화가 난 일행들은 인정받기 위해 더욱 큰 일을 저지르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연방정보국의 장난치기였죠.
uns Zugang verschafft. 네트워크 잠입에 성공한 이들은 그들의 상징인 광대가면을 쓰고 아주 완벽한 솜씨로 연방정보국을 털어버립니다. 성공을 자축하는 클레이 멤버들, 연방정보국의 프린터기에서는 광대가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즐기고 있을 때 벤자민은 충격적인 걸 목격하게 됩니다. 삥도상한 벤자민은 어제 해킹 도중 발견한 숨겨진 드라이브의 정보를 가져왔는데 그 파일을 충동적으로 MRX에게 보내버립니다. 프렌즈의 해커 한 명이 살해당했고 이 일은 고스란히 클레이가 뒤집어 쓰게 생겼습니다.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는 벤자민. MX gehört zu den Friends. 하지만 정보국은 클레이를 본격적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Und nun in Verbindung gebracht mit der russischen Cybermafia und dem Mord an einem. Ich muss MX finden. Nicht um uns. Hier geht's um MX, die Friends. 누명을 벗으려면 MRX의 정체를 알아야 했습니다. 벤자민은 다시 그와 접촉하기 위해 도서관의 공용 네트워크를 사용했죠. 다시 만난 둘, 벤자민은 드디어 MRX의 최종 목표를 알아내게 됩니다. 이 계획을 성공시키려면 유로폴에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철옹성과도 같은 유로폴은 침입을 허락하지 않았고 지하수로마저 함정투성이었죠. 자신이 저지른 일, 사실 벤자민은 방문증을 주었지만 말을 하지 않고 모두가 잠든 후 홀로 유로폴로 향합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갔고 이제 MRX가 미끼를 물어주기만 하면 모든 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호텔로 돌아온 벤자민의 눈앞에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시점은 현재로 돌아와 벤자민은 한나에게 하나의 거래를 제안합니다. 바로 MRX를 잡아서 넘겨주는 대신 자신의 신변을 보호해달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둘은 마지막 싸움을 시작합니다. 모든 게 끝이 났다고 생각한 한나는 벤자민의 손등을 보게 되는데 이제부터 나오는 장면은 엄청난 반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전을 모르고 영화를 시청하실 분들께서는 지금 영화를 시청하신 후 다시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rau Sturm, Sie sich in den letzten Monaten nicht treffen. 어머니를 담당했던 의사를 찾아가 보는데 놀랍게 그의 어머니는 다중인격장애를 앓고 있었고 그 증상은 유전이 가능하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Sie alle, das bist du. Sie in deiner Fantasie erschaffen. Dansk Folkfront. Fuck, Scheißnagel. Bingo. 정신질환자는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정을 딱하게 여긴 한나는 벤자민에게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벤자민은 연행 중 도망이라고 파일을 수정 후 자신의 기록을 삭제시켜버렸습니다. 정말 투명인간이 된 거죠. 그는 처음 보였던 각설탕 4개의 마술 트릭을 알려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요.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은 아시겠나요? 대놓고 이건 이래가 아닌 스스로 인지하게 만들고 그 생각을 부셔버리는 솜씨는 아주 놀라웠네요. 해킹신을 지하철로 표현한 것 또한 인상적이고요.
광대가면은 다크나이트가 잠깐 생각이 났습니다. 나오 유시미 또는 오션스 시리즈, 해킹, 뭐 반전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한번 시청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독일 영화의 회색 감성과 어울리지 않을 듯하지만 보시면 금방 몰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홍시네마였습니다. 보시면 금방 빠져드실 수 있을... MRX, 진짜 이상한데?